저 다행쳐. 안녕하세요. 와, 우리 인사라도 해요? 아, 그럴까요? 인사할까요? 둘, 셋. 안녕하세요. 오랜만입니다. 오랜만에 돼요. 처음이에요. 예. 처음이죠. 와, 쇼타임 인피니트. 인피니트 편. 네. 아. MC 본다. 오늘 또 첫 회인데 소연씨 느낌 어때요? 쇼타임이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는 프로그램이잖아요. 예, 예, 예. 그리고 인피니트도 잘 되는 팀이 잘 되는 팀이 하나죠. 쇼타임과 인피니트가 합쳐서 어떤 네, 네.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지 정말 너무너무 기대돼요. 소연씨 네. 근데 오늘 왜 매니저 복장하고 오늘 매니저 룩으로 입어봤는데요. 다들 네. 코트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스타일리스트 분이 정말 이렇게 매니저 룩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친구들 생수도 챙겨주고 네. 닦아주고 다 하고 매니저. 있습니다. 아니 근데 왜 불러놓고 왜 아무 대답도 없으시고요? 어떤 거예요? 자 지금부터 각자 한 대씩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시면 됩니다. 라디오를 들으면서 그냥 달리는 저희 지금 거예요. 12시까지 2시간을 어디가 하는 거예요? 깜빡이 키고 갑시다. 달리자. 어떤 멤버들 간의 화합의 시간? 뭔가 멤버들끼리 좀 마음을 툭 터놓고 예전처럼 많은 얘기를 좀 진솔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런 게 필요한 시기인 것 같고. 내일 사이 갑자기 야간 주행 규규규 인피니트 오늘과 내일 사이 뭐야 야간 주행 규규규 뭐야 이 형 서프라이 2010년 데뷔해 올해로 6년 차 인피니트만을 위해 몰래 준비한 깜짝 게릴라 라디오 야간 주행 규규규 앙증맞은 DJ 성규입니다. 인피니트 1년만의 리얼리티 쇼타임 인피니트 아직 인사 못 드린 시청자분들께 하나, 둘, 셋 하면 다 같이 인사를 합시다. 자,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, 인피니트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인피니트입니다. 이거 다 하는 거예요? 지금 다 하고 있는 거니, 너네? 하고 있어! 아, 진행해. 어쨌든, 여러분 지금 시간도 늦고 했으니까 운전 중에 졸음운전을 하면 안 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요, 그래. 요즘 유행한다고 해요. 오글 멘트. 제가 먼저 시범을 보일 테니까 이 멘트를 각자의 개성대로 차 안에서 다들 잘 소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제가 먼저 시범을 보일게요. 최대한 오글거리게 하시면 돼요. 아, 술 먹고 싶네. 무슨 술? 너의 입술. 너의 입술. 너의 입술. 너의 입술. 나 방금 사고 날 뻔했어. 아, 이거 어떡해. 죄송합니다. 이제는 여러분들 차례예요. 다들 제가 하는 거 잘 들었죠? 어차피 다 해야 끝나니까 여러분 다들 준비하시고 자 큐! 아 술 먹고 싶네. 어떤 술? 너의 입술. 아 망설이지 말고 빨리 하셔야 돼요. 제가 여기서 다 확인을 할 겁니다. 그게 오늘 날씨도 꾸리꾸리하고 비도 잠깐 왔고 빈대떡도 먹고 싶고 오늘 술 먹고 싶네. 너의 입술. 아 술 먹고 싶네. 어떤 술? 너의 입술. 너의 입술. 아 이걸 왜 하냐고. 진짜 할까요 근데 지금? 아니 너무 웃기겠다. 멀리 잠이 된다. 나를 떼지 못해 마음만 비춰